자, 지금 좌우 스텝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앞뒤로 바꿔줘야 되지. 이해했어요? 이해 안 되세요? 이해하셨어요? 뒤에서 내가 커버할 때는 드라이브를 쳤으면은 다시 원래 좀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. 내가 포인트면 자 상대방은 백핸드가 되겠지. 드라이브를 상대방 백핸드 쪽으로 이렇게 밀었다고 생각해봐. 강하게 공격적으로 빵 밀었을 때야 이거 대가 커버할 자 필요 없겠지. 이거 비중은 자 일로 올 확률이 적어. 그러니까 백에서 이게 틀기가 어렵겠잖아. 내가 백핸드로 치고 직선을 위주로 좀 많이 비중을 볼 때 있는 스텝이야. 드라이브 땅 쳤어. 치고 나서 자 지금 좌우 스텝이었어. 이런 데서 이제 앞뒤로 바꿔줘야겠지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작게 해갖고 이 발로 치고 들어가야겠지 이제. 지금 원래는 내가 치고 들어와줘야 되는 거잖아. 근데 공이 살짝 예를 들어서 좀 떴다. 내가 이거를 나가서 빵 때릴 수 있어. 뭐 때릴 때는 빵 때리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나와줬어 이제.